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2024년인데 크리스마스도 있고 항상 이때쯤 되면은 내년 1월이 레고에서는 특히 신제품이 정말 많이 출시되는 달이잖아요. 내년에 닌자고 몽키키드 시티 드림즈 등등등 정말 다양한 시리즈들이 출시되던데 이 중에서 꼭 사야 할 제품 12위부터 1위까지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꼭 사야 할 레고 12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위는 소닉 너클즈의 가디언 로봇입니다. 가격은 49,900원, 브릭스는 276개, 피규어는 너클즈와 루즈가 들어있어요. 아, 올해 소닉에 이어서 내년에 이 너클즈까지. 오히려 소닉보다 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너클즈를 닮은 로봇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역시 이거는 피규어 때문에 사는 제품이 아닌가. 참고로 섀도우 소닉도 내년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너클즈보다 섀도우 소닉이 더 좋다라는 분들은 좀 더 저렴한 요 제품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11위는 마블 워머신 맥로봇입니다. 가격은 19,900원, 브릭스 154개, 미니피규어는 워머신 피규어 하나. 마블 맥로봇이 진짜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그래도 이번 거는 역대 가장 현실 보증이 잘 된 제품이 아닌가. 로봇 디자인이 원래 워머신과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뒤에 이렇게 미사일을 수납할 수 있는 칸도 있고 이 정도면은 19,000원에 하나쯤 사보셔도 좋은 제품이 아닐까. 10위는 드림즈 조이와 고양이입니다. 가격은 69,900원, 브릭스 437개, 미니피규어는 3개로 오, 나이트헌터 들어있는 건 좋다. 내년에도 드림즈 시리즈가 계속 발매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고양이 제품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역시 이것도 드림즈 제품의 특징처럼 여러 모드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커다란 날개가 달린 고양이, 꼬리 쪽을 부각시켜 마치 공작과 고양이를 합쳐놓은 듯한 이런 비주얼로도 조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곡선 형태의 원통 브릭이 고양이 몸을 표현하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키마 시리즈도 많이 떠오르는 비주얼이라 취향에 맞으면은 하나쯤 사보셔도 좋을 듯. 9위는 닌자고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입니다. 가격은 99,900원, 브릭스 532개, 미니피규어는 로이드와 니아를 포함한 5개가 들어있어요. 닌자들의 스승인 마스터 오를 닮은 드래곤으로 드래곤 라이징 시즌2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야, 이제는 하다하다가 사카슨 드래곤까지 나오네. 상반기에 출시되는 가장 큰 닌자고 제품으로 디자인은 솔직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생겼지만 집에 있는 마스터 피규어를 딱 껴놓으시면은 나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닌자고를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이 괜찮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시길. 8위는 몽키키드 창의적인 이동수단들입니다. 가격은 49,900원, 브릭스 390개, 미니피규어는 몽키키드와 몽키킹이 들어있어요. 오, 몽키킹 옷이 진짜 이쁘게 나왔다. 하나의 제품으로 제트기, 자동차, 보트 총 3가지의 제품을 조립해볼 수 있는 세트인데요. 예전에 몽키키드 여의봉이라고 비슷한 제품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가격도 똑같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3대를 따로 가지고 놀 수 있지만 합체! 4대를 합체해서 멋진 제트기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몽키키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요거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7위는 닌자고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입니다. 가격은 44,900원, 브릭스 322개, 미니피규어는 카이와 잔, 그리고 빌런 피규어까지 4개가 들어있어요. 이번 닌자고에서는 이런 중소형 로봇들류가 대거 출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카이의 로봇이 가장 멋지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또한 다른 로봇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팔과 다리를 믹스해서 조합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 믹스가 나름 재밌어 보이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예전 에보 시리즈처럼 무장을 추가하는 형태가 더 낫지 않나.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두 개의 로봇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세트입니다. 또한 카이보다는 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저렴한 29,900원에 판매하는 이 콜의 엘리멘탈 어스 로봇 하나만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망치를 들고 있는 게 정말 딱 콜이랑 어울리는 듬직한 로봇이죠. 요거 디자인 진짜 괜찮아. 6위는 마인크래프트 디바우러 결전입니다. 가격은 64,900원, 브릭스 420개, 미니피규어는 3개가 들어있어요. 바로 올해 발매한 마인크래프트 신작 레전드 시리즈에 나왔던 거대한 보스 몬스터로 온몸이 곰팡이, 상처, 부스럼 등으로 뒤덮여 있고 입에서는 구토 미사일까지. 아 진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싫은 보스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도 렉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꽤 순화돼가지고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나름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입에서는 구토 미사일을 토해내고 어깨 배낭에서 점액 미사일까지. 예전에 나온 엔더드래곤 같은 보스 몹이나 레드스톤 골렘, 워든처럼 마크의 대표적인 몹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필구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5위는 크리에이터 우주 비행사입니다. 가격은 69,900원, 브릭스 647개로 상당히 커다란 사이즈의 우주 비행사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라는 거. 비행사를 거치해 둘 수 있는 스탠드도 하나 들어있어서 카페 같은 곳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면 정말 이쁘지 않을까. 3인1으로 제트기와 우주견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우주복을 입은 강아지 너무 귀여워.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우주 비행사, 옆에 우주견까지 만들어서 두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4위는 스타워즈 클론 트루퍼 배틀 드로이드 배틀 팩입니다. 가격은 44,900원, 브릭스 215개, 미니피규어는 클론 트루퍼 4개와 배틀 드로이드 5개. 스타워즈 팬들이라면 정말 안 살 수 없는 초초초초 가성비 세트로, 배틀 드로이드는 뭐 이거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페이즈 2 아머의 클론 트루퍼 3개와 슈크 트루퍼까지. 이런 제품은 보통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월 1일 가장 빨리 완판되는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3위는 가족 상봉 축하연입니다. 가격은 149,900원, 브릭스 1823개, 미니피규어는 총 13개로 특히 가운데 이 용투구 쓰고 있는 피규어, 이거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새해마다 중국의 춘절을 기념하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내년 용의 해를 맞아서 이런 레스토랑 건물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은 1층과 2층 그리고 옥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3단 분리가 가능하고, 내부를 보시면 1층에 카운터와 칠면조 요리를 굽는 주방이 있고, 입구가 정말 딱 우리 그 중국집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2층에는 온 가족이 커다란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먹는 모습, 옥상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고, 아 옆쪽 할아버지는 불꽃놀이 준비 완료. 건물의 이런 색감이라든지 창틀의 모양들도 굉장히 전통적이고, 특히 몽키키드 시리즈와 같이 지내놓아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위는 몽키키드 메이의 드래곤 로봇입니다. 가격은 119,900원, 브릭스 990개, 미니피규어는 2개가 들어있어요. 몽키키드에서 메이의 단독 제품은 처음에 이 바이크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메이의 화이트 드래곤 제트기, 마지막으로 드래곤 자동차, 최근 가디언 드래곤까지 등장하면서 슬슬 로봇이 나올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역대급 대형 로봇이 출시되었습니다. 크기만 무려 높이 28cm, 폭 18cm로 로봇은 메이가 변신할 때 입고 다니는 슈트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무릎 관절도 존재하고 가동성이 좋아 다양한 포징이 가능합니다. 특히 옆에 몽키키드 소형 제트기도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장을 분리해 가지고 메이의 로봇 어깨 쪽에 합체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 또한 뒤에 이런 노란 구조물로 로봇이 정비받는 느낌 연출까지,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내년 최고의 제품이 되지 않을까. 1위는 몽키키드 메가폴리스 시티 5주년입니다. 가격은 239,900원, 브릭스는 2330개, 미니피규어는 무려 15개가 들어있어요. 새로운 코스튬에 금각, 은각 형제, 마카크, 화이트 본 데몬 등 피규어 구성이 너무 좋다. 메가폴리스는 몽키키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데요. 애니메이션 첫화에 나왔을 정도로 MK와 몽키킹, 픽시, 메이 등 동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공 MK가 픽시의 국수가게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여기가 레고로 나올 줄이야. 그만큼 몽키키드 팬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리즈를 모르셔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커다란 건물에 여러 상점들이 즐비해 있고, 놀이동산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믹도 재밌는 게 많아 보여요. 예전에 나왔던 이 등불의 도시와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 건물이 좀 더 크고 둘이 같이 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죠. 예전 제품처럼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까 3위에 나왔던 가족 상봉 축하연을 같이 붙여놔도 괜찮지 않을까. 2024년 1월에 정말 많은 레고들이 출시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레고를 사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